24합 공작표 실과요. 바늘은 7.5호 사용해 볼 거고요. 일단 사슬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때 사슬뜨기를 5의 배수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실이 좀 두껍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5의 배수로 만들어주셨으면요. 맨 처음에는 사슬뜨기 손톱으로 딱 잡아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손톱으로 잡아놓은 해당하는 코에 한 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저는 기둥코로 사슬뜨기 하나만 할게요. 한길긴뜨기 뛰기 조금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그냥 이 상태로 항상 늘 한길긴뜨기 할 때는 사슬뜨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를 또 해줄게요. 한길긴뜨기를 또 해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를 쭈루룩 떠주세요. 맨 끝에까지 왔죠? 자, 5의 배수예요. 사슬뜨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 끝에 코에는 두 코를 넣어줄 건데요. 돌려서 떠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죠? 그냥 편안하게 한 코를 더 마지막 코에 넣어주세요.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벌어졌으면 꼬랑치실로 쫑쫑쫑 당겨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서, 뜨던 거 뒤집어서 갑니다. 지금 방금 전에 뜬 코 말고 그 코, 두 개 넣은 코 말고 두 개 넣은 코 옆에 훌렁훌렁한 코가 보일 거예요. 그 코에 한 길 긴뜨기 해줄게요. 모서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순 있어요. 자, 훌렁훌렁 떠줬습니다. 자, 좀 더 당겨주고 자, 또 그 옆에 코 바로 그 또 옆에 공간에 한 길 긴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뜨시면요. 마지막 코 뜨지 않습니다. 마지막 코는 뜨지 않고요. 원래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실이 얇으면 마지막 코를 뜨지 않고 그냥 바로 빼뜨기를 해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살짝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에다가 뜨면 여기 구멍이 커져버려요. 실이 두꺼워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 더 풀러서 두 코가 남았을 때 하나 반만 빼고요. 나머지 또 반만 빼줄게요. 그래서 두 코를 동시에 빼서 코를 줄여서 앞에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총 코수가 49코가 됐어요. 저는 5의 배수로 25를 잡았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단을 더 떠주세요. 한 단을 더 떠주시고 앞에 어디다 빼뜨기 할지 모른다면 사슬뜨기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뜨기에 빼뜨기를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기둥코로 하나만 하셨다면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이때 코수 확인해주세요. 코수는 5의 배수 빼기 1. 이거는 얇은 실로 3단을 떴고요. 이거는 두꺼운 실로 2단만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1번 문입니다. 1번 잘 외워주세요. 반복이니까 사슬뜨기 3개 하고요.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 앞에 한 코, 두 코, 세 코째 한길 긴뜨기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해주고요. 자,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해줄 건데 한길긴뜨기 위치가 잘 보세요. 여기 겹쳐지는 부분에 삼각형으로 시옷이 보이실 거예요. 이 시옷을 끼우세요. 이렇게 바늘에 허리에다 탁 끼워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짜잔, 뿅 하면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이게 1번 무늬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두 번 감아주세요. 두 길긴뜨기 하듯이 감아서 방금 전에 마지막에 들어갔던 한 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맨 앞에 거 하나, 두 개만 빼주세요. 이렇게 바늘 세 개 걸려있죠? 자, 이번엔 한 길긴뜨기예요. 하나, 둘, 세 개 건너가서 맨 앞에 거 두 개 빼주고 바늘 4개 걸려있죠? 똑같아요.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자, 이런 모양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슬뜨기 하나, 둘.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시옷 찾습니다. 시옷 찾아서 이 시옷의 자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뿅뿅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한 길 긴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이 되는데요. 반복입니다. 다시 두 길 긴뜨기부터 시작할게요. 방금 마지막에 들어갔던 이 한 길 긴뜨기 자리서부터 두 길 긴뜨기를 넣어서요. 맨 앞에 거 두 개 빼고 반복이에요. 하나, 둘, 세 개 건너가서 한 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거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슬뜨기 두 개. 어차피 코바늘은 같은 기법의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서 1번 무늬의 마지막까지 치닫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두 길 긴뜨기를 해주고 이런 건 똑같아요. 마지막까지 한 길 긴뜨기 이렇게 마지막까지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코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연결할 때도 똑같죠? 사슬뜨기 하나, 둘, 두 개를 해서 시옷 자리에 넣어서 허리 부분에 한 길 긴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뜨고 나면요. 여기 앞에 부분에 있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뜨기에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1번 무늬예요.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해볼게요. 2번. 자, 원래대로면 코스대로라면 세 코씩 들어가면 딱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 벌어져서 안 예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라이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이 코에 한 길 긴뜨기 해주죠. 무조건 기둥코 저는 사슬뜨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큰 공간 안에 한 길 긴뜨기를 두 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큰 공간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코씩 떠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공간이 좀 넓죠. 여기서 한 코만 들어가면 좀 벌어져요. 한번 감아서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서 이때 실을 또 감아버리면 좀 투박하더라고요. 실을 감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와줄게요. 이렇게 실 4개가 걸렸으면 앞에 거 2개 빼고 3개가 남았어요. 3개를 동시에 빼줍니다. 이런 기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빈 공간 다시 하나, 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 막대기가 두 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코가 두 개예요. 한 번 감아서 들어갔다가 가지고 나오고요. 실 감지 않고 바늘만 들어갔다가 가지고 나와주세요.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이렇게 떠주시면은 이렇게 틈이 생기지 않고 좀 촘촘한 모양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예뻤어요.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주시는 이 방법이 2번이고요. 2번의 마무리는요. 이 큰 공간에 한 길 긴뜨기 두 개만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 부분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만약에 코수가 자꾸 엇갈린다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잡으신 코수, 제 경우에는 49개죠? 계속 세어가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2번 문제 끝이 났습니다. 아, 지금 벌써 이쁜 것 같아. 자, 두 개를 했는데요. 위에 두 개 하셔도 되고, 세 개 하셔도 되고, 다섯 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그냥 두 개만 해볼게요. 똑같이 반복이에요. 그냥 한 코에 한 번씩 한 길 긴뜨기를 쭈루룩 떠주는 게 3번 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한 번씩 쭈루룩 또 떠줄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3번 무늬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완성을 해주세요. 저는 두 단 두 단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바꾸셔도 되고요. 다시 1번부터 반복이에요. 사슬뜨기 3개, 3코 건너고 3길긴뜨기 하고 2길긴뜨기 하고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만큼 떠주시면 돼요. 1, 2, 3, 1, 2, 3을 반복하시면 되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을 돌려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실을 짧게 끊었어요. 제 경우에는 뜨면서 편물이 돌아가서 끈을 바로 못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끈을 돗바늘로 연결해 줄 건데요. 제 경우에는 좀 한쪽 실만 좀 길게 남겼어요. 이 한쪽 실로 다 할 거거든요. 원래 제가 빼뜨기를 하는데 이거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빼뜨기 하는 것도 좀 성가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방법도 좀 애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좀 잘 펴주고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요. 이 연결 부위는 그냥 코수
상관없이 그냥 건너뛰어서 해주시고 실이 꼬이지 않도록 끈이 꼬이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서 반대쪽에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돌아와서 반대편에 혹시 모르니까 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자, 안쪽에서 이렇게 매듭도 지어주시고 좀 저는 좀 튼튼한 것만 원하거든요. 이쁜 것보다 튼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예쁜 크로스백 완성. 아, 진짜 이쁘다.